2020년 4월 26일 밤 11시 7분입니다. 증시가 1800까지 떨어졌어요. 1800 그리고 코스닥 630인데 이 정도면 뭐 제가 제 기준에는 조금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 비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금은 계속 저는 그 예수금이랑 이런 쪽을 좀 늘려가고 있어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있지만 참으면서 지금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터졌죠. STX, STX중공업, STX엔진 이 중에서 이제 엔진이 좀 가장 크게 터졌는데 지대권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전에 영상 뭐 참고해 보셔도 되겠지만 이 정도가 딱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부 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작업 잘 하시는 분들은 일부 매도 하셨을 겁니다. 이 정도에 어찌됐건 뭐 저도 좀 매도를 일부 좀 하긴 했어요. 고점은 아니고 한 이 정도 7,600원 정도부터 지금 매도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직 비중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티도 안 납니다. 어쨌든 예수금으로 더 늘려놨고요. 앞으로 향후 흐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 터져서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증시도 봐야 되고 코로나 그리고 뭐 유가부터 해서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 봤을 때는 예측은 불가 하나 그래도 한 7,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초보분들은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때도 또 분봉으로 봤을 때 또 작업할 수 있는 네. 지금은 쭉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6,300원에서 800원 사이 정도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 잘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익권이에요. 수익권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지금은 예측해봐야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수익 나신 분들은 이제 즐기시면 되고요. 불안하시면 조금씩 매도하시면 되겠죠. STX중공업은 이제 상한가 찍고 내려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800원, 3000, 3200원, 3600원 정도 저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때 뭐 공시에 뭐 특별한 내용 없다라고 해서 쭉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요때에 비해서 적어 보이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전에 그 감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봐도 거래량이 최고입니다. 예. 그만큼 뭐 주주로서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아마 털어낸 분들도 제법 있을 테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신규 개미들 그렇다고 하면 그 작업하시는 분들 뭐 전문가라고 보긴 그렇지만 뭐 작업하시는 그 작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네,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한번 올라왔듯이 여기서도 한번 노려볼 것 같은데 운조만 4,0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만약에 한다면 뭐 단타로 할 텐데 이 종목은 초보자들이 만지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흐름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종목에 관심을 한 1년 이상 가지신 분들 아니면 수익 내기 어려우니까 이 종목은 초보자분들은 건들지 마시고 중수 이상들만 그리고 차트 분석 과거 한 1년 정도까지 분석 하시는 분들만 이제 작업하시면 이제 수익이 생각보다는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STX, STX중공업은 흐름 자체를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익이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뉴스 나오고 나서 급등 나왔는데 5,000원이면 뭐 전이랑 봤을 때도 딱 그 매도 딱 시점이죠.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센스 있는 분들은 아마 적당히 털어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전에 좀 줄여놔서 그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냅뒀고요. 지금 4160 정도가 제한 평단 되는데 일단 냅두고 있고 좀 더 빠져주면 이때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장기로 봤을 때, 아주 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입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물리기도 좋고 뭐 수익 보기도 좋고 애매한 딱 지점이에요. 네. 키스트는 이제 정지가 됐죠. 네, 시작하면 12,000원대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5월 14일부터인가 아마 그때부터 이제 다시 증시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시진핑 이제 방한 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 급등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시면 되겠죠. 네.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 사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적자인데 흑자라고 말씀드렸다라고만 말씀드렸죠. 월봉 주봉 보면 나름 바닥권이긴 합니다. 나름 바닥권이긴 하고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또 중국이랑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좀 중국이랑 또 갈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겠죠. 일단 제 목표는 한 2,000원 근처 오면 일단 전략 매도할까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매도하고 다시 한 1,800대 오면 다시 매수 할 것 같은데 거래량 터지는 거랑 이제 흐름 보고 판단하겠지만 일단은 2,000에서 높으면 한 2,300 이 정도 매도를 전략 매도할 걸 예상을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18,000원까지 찍었어요. 상당히 높이 올라갔죠. 그냥 그래프만 봐도 고점이긴 하죠. 요것도 뭐 작년 7, 8, 9월 기준이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 2-3만원까지도 갔는데 어쨌건 지금 철도 사업 쪽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굳이 이때 사라고는 제가 뭐 저는 좀 안전하게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냥 보유자 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되겠고 글쎄 뭐 단타 거래량이 좀 터져져서 단타하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단타하시는 분들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한국화재 이후비는 뭐 특별한 뭐 게 없네요, 그죠? 예, 그냥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그냥 일단 대기 중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보면 네, 수익 볼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2만원 아래에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000원 이하면 아주 좋고요. 이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제약은 좀 애매한데 8,000원 부근에서 좀 꺾여주고는 있어요. 네, 이 정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좀 길게 보면 네, 수익 만원까지는 네,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국일제지 드디어 이제 디데이가 왔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디데이죠. 27일날 예, 요날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할 텐데 제가 이날 좀 밀려서 요날 5,580원까지 왔네요. 원래 5,6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매도하고 다시 사는 거를 이제 목표로 잡았는데 요때를 제가 못 봤나 봐요. 아마 봤으면 매도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수익 본 것까지 해서 한 120-30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 시작할 때 5,500원 정도에서 시작하면 어느 정도 매수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전량 매도가 목표긴 합니다. 내일 오전에 일단 뉴스 보고 결정할 건데 뉴스 나오기 전에 한 5,500-400 뭐 정도 시작하면 매수해서 5,600에서 6,000 사이 혹은 뭐 6,000원 3,400 정도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6,0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 추매는 따로 하진 않고요. 뉴스 보고 나서 아 이건 오르겠다 싶으면 매수를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확률은 높고 어쨌든 전량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전량 매도할 확률이 한 70% 정도 70-80% 잡고 있어요. 네, 일단은 단기로 봤는데 생각보다 흐름 자체가 뻔히 보여서 국일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 너무 편한 작업이라서 이런 종목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한 한두 달 정도 네, 잡고
작업하시면 매우 수익 나오기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부터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헬릭스미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 이제 매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 이었는데 좀 더 떨어졌네요. 그죠? 네, 어찌됐건 이제 흐름 자체는 크게 뭐 변동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요즘 많이 빠져주긴 했지만 평균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쉽게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잡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물량 조절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임상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임상 기대감에 일단 한번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롤링 구간에서 이제 바닥 롤링 구간에서 바닥 요럴 때 이제 매수해서 매도하고 하면서 수익을 부분적으로 보기 상당히 이 종목도 쉬운 종목이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되신 분들은 수익 그래도 제법 보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흐름이 좀 뻔히 보이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매수는 안 했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자, IHQ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애매한데 이 종목이 한 제가 1,570여 정도 평균이다 보니 좀 애매한 가격이라 냅두고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진핑 방문할 때를 대비해서 사실 매집 한 70%는 했고 30%만 더 하면 되는데 1,500원대는 좀 매수하기 좀 애매해서 안 사고 있고요. 하락장이 좀 나와주면 그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금 많이 아껴놨는데 그래도 쌀 때 사면 좋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천기계가 여기도 뭐 뻔히 보이는 종목이라서 작업하기가 너무 쉽죠. 그렇죠? 3천 기준으로 잡고 작업하시면 웬만하면 수익 보는 그죠?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한 번씩 찍어주잖아요. 그죠? 제가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뭐 그 공판에 대한 거는 이제 직접 가볼 수는 없어서 유튜브 조국 교수 쪽 그리고 조국 교수의 이제 반대되는 쪽 영상을 다 보는데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로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렇게 막 유난 떨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천, 7천 정도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 내기 쉬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증시만 신경 쓰면 돼요. 증시 코로나 이런 특이사항만 조심하시면 작업하기 매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만 가지고도 한 1년이면 한 30에서 50% 수익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맘만 먹으면. 근데 어쨌든 한 종목만 바라보기에는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다 보니까 좀 분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종목도 상당히 쉬운 종목입니다. 자, 텍스터는 지금 좀 애매한데 이 가격이 그래도 장기로 보면 괜찮은데 단기로는 좀 영화 산업도 아직 좀 침체기고 해서 좀 애매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데 근데 VFX와 체결이 돼서 뭐 드라마 시리즈 뭐 시즌별로 가는 게 좀 늘어가면 매출 많이 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지만 시즌제는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이랑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이 종목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많이 좀 꺾여주면 증시 좀 무너지면 그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우메디칼은 딱 저항선 왔어요. 3,000원 정도에 이제 매도 이렇게 길게 보면 잘 3,000원 정도 이 정도 딱 매도하면 되고 이 정도면 좀 더 빠졌을 때 매수하면 괜찮죠. 한 2,100원 정도가 상당히 괜찮은 가격입니다. 이제 매수하기는 그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유리 증시였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또 매수 한번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메딕은 3,000원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3,000원 기준인데 그보다는 좀 빠졌어요. 빠졌고 지금 한 2,500원 이하 내려오면 조금씩 매수 한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00원, 2,500원 사이 정도에서 뭐 묵혀서 나중에 급등 나올 때 한번 털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내려와주면 일단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더 떨어지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버린 종목이지만 뭐 그냥 구경은 하고 있습니다. JST나 원래 한 4,000원까지는 와야 되는데 지금 대북주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고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전에 말씀드렸던 상상인 쪽이나 뭐 라임 엮인 쪽, 그 다음에 뭐 JST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내부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구경만 하고요. 단타를 하게 되면 초단타 정도 네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은 전에 제가 1200원대 이때 한 20%대였나요? 네, 20% 정도 수익 본 것 같은데 어찌됐건 네, 그 후로 제가 급등 나올 확률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25%까지 올랐네요. 그죠? 여전히 더 올라갈 확률 높습니다. 일단 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확률 높은데 역시나 뭐 지금 뭐 2,000원까지 갈 거니까 지금 매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왔을 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할 때 그 롤링 이렇게 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꺾이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저항에서 버텨주고 네, 5일선, 21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영향은 있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바닥 오면 그때 한번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생각보다 급등이 자주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단기로 수익 보기 매우 좋은 주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5% 14% 뭐 이렇게만 봐도 마이너스 8%에서 2% 거의 뭐 5% 10%가 하루에도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고가 30에 뭐 저가 마이너스 17 뭐 이런 식이라서 상당히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 거래 정지 확률이 이제 거의 다음 분기 발표 때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하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수익 내기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IG 비전 볼게요. IG 비전이 제가 10주 남기고 일단 매도는 다 했어요. 화천도 좀 매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찌됐건 좀 떨어질 때 증시가 좀 떨어진 날이 있었는데 그날 아마 요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네 요때 매도를 10주 남기고 했습니다. 원래 3,100원 200원에서 다시 반등 나올 거 예상해서 일단 팔았는데 더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네 어찌됐건 3,000 초반 요 정도까지는 거의 증시 무너지지 않은 이상 안 올 것 같고요. 3,000원 요 이하로는 3,100원 200원 정도 혹시라도 좀 급락이라도 나오면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